오늘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로부터 72절까지 65절로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65절은 시작하면서 앞에 테트라는 문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테트라는 문자는 숫자로는 9에 해당이 되죠. 아홉 번째 알파벳이기도 하지만 숫자로 9의 숫자로 의미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아주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사인이 앞에 있고 그 뒤로 꼬부라진 와브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끝이 뾰족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끝이 뱀꼬리처럼 꼬부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테트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테트는 하나님의 good과 evil,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겸하여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의미로 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문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 이 멋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기도 하시지만 어미하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시면서 어미하기도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4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 이것을 세상에 보이는 빛, 무슨 해와 달, 이런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해석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빛과 어둠은 영적인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이미 어둠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에는 복을 받았고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벌을 받게 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저주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테트라는 단어 속에 담아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어미를 행하시는 분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진노를 베풀 때, 그것도 선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선한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재앙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굿이든 이블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구원인 걸 나타내셔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왜? 생명을 택해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택하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 모든 거를 몰아가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고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안 지키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주고 싶어서 율법에 그와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가차없이 행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지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나타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경배 대상은 없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단 한 분, 그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하는 그 아도나이, 그 주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말씀은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이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줬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인자 또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어미 이 모든 것은 선하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테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왜 하나는 딱 서 있는 자인이에요. 자인은 여기 왕관을 썼다 그랬죠? 누가 서 있어요? 왕으로 선 주님. 그런데 여기에 딱 꼬부라져 있어요. 이 꼬부라진 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한테 대적했어요? 마귀. 마귀가 대적을 해서. 마귀가 대적을 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에 자장하리라.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가 뭐 했어요? 왕이 되었어요. 왕관을 썼는데 보니까 뱀의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뱀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을 때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고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것을 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하고 다 물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그가 세상 임금이 되어지고 거기에 달려서 뱀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인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뒤에 있는 꼬부라진 바브를 꼬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꼬리처럼 항상 끌려다니면서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되어진 거. 그것이 바로 죄인,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어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악한 거예요. 그들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악함이 결국은 그들로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뱀의 꼬리같이 바부가 꼬부라지자 바부는 사람 숫자여 뱀에게 굴복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evil,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굴복된 사람. 예수님 앞에 나는 그저 다만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엎드린 사람. 이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해서 딱 엎드린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요 자인, 서 있는 자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어서 왕이 된 자를 말해.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자신, 육체로 있는 나의 삶을 완전히 굴복한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내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권세자 앞에 우리는 놓여 있어서 나는 어떤 것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황폐해져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게 완전히 황폐해져서 주민도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길에 있을 땐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만군의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있게끔 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미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같은 성읍인데 완전히 악해서 황폐해지고 완전히 더러워지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게끔 그렇게 무너졌던 것들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누구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황폐한 자같이 비천한 자같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그 황폐함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저주가 임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의 부활은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무궁하도다. 찬송하도록 하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바꾸셔서 그 예루살렘 성이 찬송의 소리로 울려 퍼지도록,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육체로 오신 자기 몸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악한 것은 지멸하시고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트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빛과 어둠의 어떤 양면성을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가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테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소속이 되어지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하심은 인자다. 선하심이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선하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에 있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할 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새번역엔 준엄하다고 표현하죠.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 테트는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것을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치라고. 근데 그 앞에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네, 숫자적으로 타츠는 9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에메트라는 단어가 9에 해당이 돼요.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은 진리, 진실을 의미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진리시죠. 의가 되시죠. 이 단어가 emet, alet, mem, havu 이 세 가지 단어가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더하면 alet은 1이죠. mem은 40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알파벳의 맨 마지막 단어에 해당되는 havu는 400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441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4, 4, 1을 또 더해요. 그래서 9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가 9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의 개념, 이 숫자들이 합쳐져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구에 해당이 되어져요. 이 테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든 하나님의 그 어미 속에 들어가든 이 모든 것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구가 우리 옷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바로 구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아치라고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도 구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테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형제를 말해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죄 안에서 죄의 무리가 되어져서 죄의 옷을 입는 것도 말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무슨 옷을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 무화과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무리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죽옷으로서 당신을 찢으시고 양의 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 한 형제, 한 이스라엘. 여기서는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육적인 이스라엘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힘입고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형제가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의미 인자와 어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테트는 또한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가능성 내가 누구를 따라서 가느냐 뱀을 머리로 두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사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자라면 주님 앞에 순복되어진 나를 내어드린 의의 종으로서 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니까 사랑이 희락을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인내로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또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참아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안에서 베푸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충성하게, 온유하게, 절제하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5절과 26절을 찾아보시겠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 육적인 영광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사건이 있죠. 거기서 두 개 똑같이 나와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그게 뱀으로 변했어요.
우리 인생에 붙잡고 사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시잡으로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여 잡았을 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도 됐고 반성을 치는 지팡이도 되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난 건 육적인 소욕 속에서 만나서 치러지게 되는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호렙산이 올라가서 기도만 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만 했을 때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친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땐 얘기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그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서 먹이라 라고 말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나와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서 먹이라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그때도 똑같이 그 반석으로 쳤어요. 그러면 분을 내서 그걸 칠 때 그는 결국은 주님 앞에 순정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그렇게 복종하고 잘 가다가 순간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쳐니 이 모세 안에 태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의가 나타나면 결국은 뱀이 머리가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순종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선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계명을 믿고 선하고 명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침을 받기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선대함을 입은 자라면 그 십자가를 믿어야죠.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아갈 길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만 주 앞에서 그 하늘의 선한 지혜를 갖고 선한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서 선한 길을 행하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잠언서 1장 2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요? 계명을 간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 십자가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귀는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명철에 두어줘야 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와 명철이에요. 총명이에요. 지혜와 명철이에요. 총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항상 구하고 골로새 2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만 내 안에 채워지도록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손을 뜬 것 같이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야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의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정직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졌죠.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것을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세마포를 입은 자를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진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성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테트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이전에는 내가 죄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로 살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뉘우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죄의 종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신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된 죄의 종으로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왔다 갔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만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망의 일을 해도 어떤 징계를 해도 그건 선한 거예요. 아멘. 그 선하신 그분이 선을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한 겁니다.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아 알아야 은혜가 얼만큼 크고 감사한 건지 알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해야 십자가에 그 은혜를 떠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귀로만 듣던 은혜 다른 게 좋은 게 오면 금방 떠납니다. 테트를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의미를 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비난해요.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담대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70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은 뭐예요? 육체가 살찌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살쪘다는 거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살찐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오직 주님의 그 법도만 그 율법만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 우리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마음이 기름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높아진 사람들 나우디게아 교회가 어땠어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가 잘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뭔가가 잘 나가고 있고 그럴 때 위험한 거예요. 부요하다. 부자라고 말하나. 그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끝에 말하고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로 나가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차트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돼요? 악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왕으로 모시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71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영생 그 생명밖에는 없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엄연한 일을 허락하시지만 인자도 허락하신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미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인자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아까 예레미야 33장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인자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고서도 그가 하는 말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율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금은보다 좋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 좋으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처럼 달고 맛있어서 정말 이 말씀 먹기만은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며 올려드리되 오직 내 안에 뭘 생각해야 돼요? 태트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 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미가 있고 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고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 공의입니다. 그래서 태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것이 진리예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 금은보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만 붙들고 가시는 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들어있는 그 예수님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모해서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늘의 명철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길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선한 길로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행실을 하는 자는 세마포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선한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그 주님의 거룩한 입하신 가죽옷 벗겨지지 않도록 겸손의 허리띠를 딱 종이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하나의 알파벳 문자 속에 너무나 엄청난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의의 형제들로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서 세워져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늘 선택해야 될 기로가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선택하면 마귀를 머리로 왕으로 모시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를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여서 빛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빛의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자 오직 입에서 십자가만을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기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만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 발의 등이 되어져서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늘 무장된 자,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